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구동사를 하나 배워보기로 하는데, take off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외울 때는 뜨다. 비행기면 날다라고 하는 거고요. 떴어. 그 사람 떴어. 그러면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튀다라고도 해요. 튀다. 튀는 건 어디로 튄 거죠. 떠나다는 거죠. 그런데 take는 타동사잖아요. 취하다. 이게 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안 쓰이는 거예요. 목적어를 필히 생략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취하는 거니까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목적어를. 자, 첫 문단을 읽어보죠. Your real name. 당신의 진짜 이름. Your parents gave you. 부모가 지어준 이름. 아론 갈루소. 기억나냐? 그런 거죠. What? 뭐라고? No, 아니에요. I'm Carl Russo예요. 저는 Carl Russo예요. 라고 그는 시작을 했지만 그는 창백해져 갖고 그의 눈은 빠르게 옆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마치 he was trapped rat죠. 갇힌 쥐새끼처럼 searching for a quick escape. 재빨리 도망칠 데를 찾아서 찾는 갇힌 쥐새끼처럼. Your name is Russo now. 지금은 이름이 루소지만 하고 맥크리그가 이름을 시정해 준 거죠. 그런데 그의 P가 위드금인 거예요. 여긴 위드 여기 또 생략돼 있다고 보는데요. 위드금은 배웠죠? 한 문단에 거의 하나씩 나와요. Beginning to boil. 끓어오르기 시작. P가 끓는 듯했다 이런 거죠. But 하지만 that's not real. 진짜는 아니고. We both know it. 우리 둘다 알고 있다. So, 그러니, don't bother trying to argue. 말다툼, 말싸움할 생각,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사실은, 이 컴마만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the truth is that절인데, that는 생략하고 컴마만 찍으면 돼요. 그러면 삽입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임팩트나 같아요. 사실은, I don't know. 어떻게 해서 네가 그걸 얻어냈는지, 사기 같은 걸로, 어떤 사기로 그걸 얻어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진짜 이름은 아론 카루소야. You're 40 years 40세고 married 결혼해서 질리안 화이트와 그 다음에 took a hike in Suriname. 수리남이죠. 수리남으로 여행을 갔어. 그리고 didn't come back. 돌아오지 않았지. Faked your own 죄 같은 죽음을 Faked, 위장하고, took, 자신을 오프한 거죠. get이 아니고 took예요. get이면 always 쓰겠지만, took는 무조건 off예요, off. took off. 안 쓰이지만 자신을 갖고 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튀었어요. 그래서 질리안에게 가방을 지니게 준 거죠. 빈 가방을, 그것도. His hand curled up over 동그랗게 말린 거예요. 그의 총잡이로죠. 버트 끝머리죠. 총잡이 끝부분을 총을 말려 잡고서 What kind of 보통은 kind 다음에 What kind 다음에 of는 잘안 쓰는 거예요. What kind of coward 그러면 좀 순수하게 말하는 거 어떤 종류의 겁쟁이야. 도대체 무슨 종류의 겁쟁이야. 그런데 만약 어를 쓰게 되면 좀더 나쁜 의미로 쓰는 뭔 지랄 같은 종류의 겁쟁이야 당신은 What kind of a coward는 What kind of coward하고 다른 표현이에요. 둘다 맞는 표현인데 어를 쓰는 게좀 나쁜 뉘앙스로 쓰는 거예요. 뭔 지랄 같은 종류의 겁쟁이야 당신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가두 번째 문단 나오죠. As for my business 내 비즈니스에 관해서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게 it did take off죠. 뜨면 잘 되면 뜬 거죠. 스스로 사업이 스스로를 취해서 부흥 공중으로 뜨는 거죠. 사업이 뜨게 되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if I tried hire employees 직원들을 만약 고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What my fake ID 내 위조 신분증이 under 강력한 스크루티니 검색이죠. 비즈니스 라이센싱 보드.
참 영업 허가를 주는 위원회와 인증해주는 그런 기관들의 강렬한 엄격한 그런 조사하에서 홀드업 버텨낼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A와 B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다 오프예요, 오프.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죠. 내려가면 해석이 잘돼 있고 오프라고 나와 있죠. 어휘 또는 표현을 볼까요? 브랜치, 하얘지는 거예요. 야채를 살짝 대지는 거.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죠. 랭글, 획득하는 거죠. 근데 어떤 술수나 사기를 가지고 쓰죠. 흔히 사기로 얻다. 설복하다. 좋은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the truth is 대절. 사실은 대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the truth is 대절이지 주절이죠. 주절을 삽입화시키는 거 어떻게? 데트는 필히 생략하고요. 필히 탈락시키고 그리고 꼭 한마는 찍고 주어 동사로 나오면 the truth is 사실은 하고 이게 삽입절화된 거예요. hold up 견디다 지탱하다고 비즈니스 라이센싱 보드 사업면허고 리퍼럴 서비스 인증 평가 기관이죠. 자, 그러면 해설로 내려가 보죠. 아,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테이크 위드예요. 테이크 위드인데 테이크 위드가 나오면 우리식으로 이해하려면 재기 목적어 생략보다도 뭐 탈락이에요. 이건 탈락. 탈락으로 본 자동사예요. 첫 번째로 나르다가 있는데요. 비행기나 새가 또는 곤충이 스스로를 취해서 뜬다. 그러면 이게 땅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르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를 취해서 뜨는 데서 테이크 오프라는 수거가 나온 거예요. 비행기는 떴다. 8시 30분에 이륙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성공했다. 이 뜻으로. Suddenly started to be successful or popular. 스스로를 취해서 공중으로 떴다 떴다 잘 나가는 거죠. 뜨기 시작하는 데서 온 단어죠. The new product really took off. 새로운 상품은 정말로 특 취해서 떴어요. 1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은 거죠. Her signing, singing career. 그의 가수 경영은 막 begin to take off. 뜨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떠나다, 튀다. 이런 뜻에서 쓰는 거죠. Suddenly, somewhere. 어떤 장소로. Usually without telling anyone. You are going.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취해서 튄 거예요. When he saw me. 그는 took off in other direction 다른 방향으로 자기를 취해서 튄 거예요. 여러분이 튀다, 뜨다, 튀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여러분이 나왔을 때마다 여기 아 재기 목적어가 생략된 거구나. 여기 재기 목적어가 생략된 거구나. 생략이라보다는 안 쓰니까 무조건 안 쓰니까 탈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생략이라고 보면 여러분이 여기 재기 목적어를 안 쓰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이 표현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여러분이 여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뜨다. 뜨는 게 우리가 떠뜨는 게 날다. 비행기가 뜨면 나는 거죠. 사람이 뜨면 사업이나 사람이 뜨면 성공하는 거죠. 사람이 튀다라는 건 떠나다, 도망가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테이크 오프라는 수거도 알 수가 있어요. 테이크는 보통은 타동사인데 목적 생략적 타동사라고 굳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적어를 음상 넣어서 이해하지만 우리말로는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거 나오면 수거도 모르고 맨날 그냥 외운다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이거 죽어라고 성공하다, 날다, 떠나다 이렇게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목적어가 생략되는 것을 알고 배워야지만 이 구동사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